싸움이라고 봐야죠. 네. 지는 거는 넣어놓으면 안 돼요. 2대 0으로 이기느냐, 2대 1, 1로 이기느냐.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빅보드 선수는 지금. 자, 빅보드 선수와 크리스성 선수 그룹 B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단 루크와 라시드로 선택이 돼 있어요. 라시드. 라시드의 커서를 올려놓고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네. 뭐 크리스성 선수야 루크만 나오니까 사실 다른 캐릭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네. 결국에는 빅보드 선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 마리사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마리사 뭐 라시드에 비하면 아무래도 힘들다고 봐야죠. 라시드라는 카드가 있는 이상. 네. 하지만 마리사 할 줄 알았지? 하고 야 빨리 프로덕션 화면에 저 캐릭터 바꿔. 아 또 바꿔야 돼? 바꾸기 전에 이미 화면이 넘어가서 이 선수들한테 따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일단은 라시드 하겠지 하고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죠. 이거 네. 뭐 뭘 고를지는 모르죠. 맞습니다. 아 중속으로 러시 끌었고요. 예. 구석으로 가나요? 예, 게이지 좀 아끼고 과감하게 잡기. 저거 막혔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다시 한번 러시. 아 카운터라서. 버리시 카운터. 앉아 약손. 자 치고 잡기. 좋습니다. 잡기. 이 마리사한테 무적기가 빗나가면은 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라운드 빅보드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팔랑 중손 주입. 중발로 끊겼고요. 와 중단? 바로 눌렀죠? 네. 백손. 자 오디너클 후에 달려가서 압박 백점프로 피해줬고요. 오. 아 러쉬 약속. 러쉬 앉아 약속. 러쉬를 보고 중공격이 나올 법한데 그게 그쵸. 끊긴 것 같고요. 마리사 요즘에 러쉬 앉아 약속은 종종 보이긴 해요. 서서 네. 중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압박이 거셉니다. 타이밍 좋고요. 번아웃 상관없죠. 마리사 번아웃이지만 그다지 네. 무서워하지 않고 있고 포지션만 안 바뀌면은 괜찮은데 레이지 점프가 되면서 자 이거 게이지 3개 다 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털었어요. 예. 라운드는 일단은 구경할 것 같고요. 네, 게이지를 쏟아 부어서 라운드를 가져가는 선택 크리스성. 게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죠. 빅번 선수 쪽이 많이 유리하다고 봐야죠. 초반에 갈기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한 대 맞으면 오. 그 전에 구석으로 몰았고 흔들 않고 네. 이제는 그 팔 필요가 없죠. 많이 질러요. 초반에 많이 질러주고 있는 네. 크리스 원. 대공 안 치고. 네, 아무래도 점프 강손이 마리사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루크 점프 강손 판정 좀 이상하거든요. 화면 한 절반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잡고 뒤잡기로 포지션 바꿔주고요. 좀 깊게 들어갔고. 네. 한방 남았기 때문에 우와! 야 이거 대공 블레디스 후에 3레벨 SA까지 조금 남을 것 같기도 한데 사망입니다. 네. 이거 벽공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자 세트를 가져가는 건 빅버드 세트 스코어 1대0입니다 글라디우스 대공을 치면서 네. 저렇게 되면 이제 사실 루크가 점프 강선 판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점프 공격을 좀 빨리 누르거든요. 그쵸. 그러면 오히려 저렇게 글라디우스 대공 같은 경우에 좀 치기 편해지는 그런 기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위에서 때리기 때문에 자 일단 라이징으로 구석 몰았습니다. 크리스워 구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힘든 상황. 저걸 야키그를 때리면 라이징 어퍼 실수를 했는데 네 한번 잡기. 크리스몽 이제는 좀 덜 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것도 끊었고 게이지 전부 쏟아 봤어요. 아 이거는 마무리가 안 되니까 대공이 안 나왔고 점프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손 약손. 아하 빅버드 이거 2대0으로 이겨야 되는데 네
아. 강솔에서 강솔 한 대 맞았고 어유 데미지 어유 잘 맞았고 여전히 질러주고 있는 모습. 뒤강펀? 저게 데미지가 좀 더 약한데. 아 그래도 지금 크리스원 선수가 번아웃 상태라서 그렇죠. 몰아붙여주는 거 좋습니다. 지를지 모르겠습니다. 거리가 와 안 닿았고 자 다 회복했고 예 대공 안 나왔고 싸대기 이버설 와 야 마무리가 됐어요. 아니 방금 데미지 뭡니까 그 저거 보통은 이제 체력바가 노란색이 되면은 확실하게 마무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 방금은 좀 예상 밖의 데미지가 또 나왔습니다. 플렉스 야 앉아 중 펀치로 끊겼고 잘 끊네요. 러쉬 중발 계속해서 오 러쉬 대고 잡기 드라이브 게이지 멈추지 않아요. 예 소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우와 야 일단 밀어내는 게이지가 네 EX 한번 쓸 수 있는데 EX요 회복을 노리나요? EX요 OD 네 오오 아 잘 끊었 러쉬를 계속 보고 있었고 잘 이거 갈기겠죠? 아니 안 갈기고 아직 참습니다 크리스 웡 지금 이걸 안 쓴 이유가 SA 3레벨 마무리 될 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확실하게 남겨, 끝내야 된다 남겨놓고 예 그라디어스 한방 거의 뭐 한 방이기 때문에 근데 번아웃? 셀프 번아웃이죠? 근데 뭐 번아웃 크게 뭐 두려워할 거는 없기는 한데 아 중손 러쉬가 없기 때문에 아 중손 넉 아 그렇죠 야 봤어요 번아웃 뭐 두려워할 거 없죠. 그러니까 상대 아머 발동을 확인하고 네. SA 3레벨 이러면 세트 스코어 1대1 맞춰집니다. 저 상황에서 뭐 그다지 마리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상대가 번아웃이라고 해서 네 아니 근데 크리스 선수가 암호 발동될 것까지 그러니까 뭐 임팩트든 뭐든 그렇죠 무조건이죠 네. 무조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중펀치든 강펀치든 할 때 항상 그 후에 CA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카운터 지금 분위기는 크리스 선수 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구석에 몰아넣고 있는 크리스 연속 잡기 여기서 어떻게 세게 누르고 네? 중선 좋죠 노멀이트였지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웡 중선 3번 매치 포인트입니다. 야 거리 잡기? 약간 늦게 본 기였는데 네. 잘 버텼습니다.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가 심해요 크리스 웡 아니 주입인가요? 앉아 중선하고 좋습니다 밀어내기 위해서 마드리가 아 중선밖에 안 나오지만 히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2레벨 역시 중선에 맞으면서 따따따따 마무리죠. 아, 이렇게 되면 역시 빅버드 선수는 예 16강 진출에 아마 실패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닌가요? 뭐 다른 여지가 있나요? 이거 봐야겠는데요? 점수 스코어 봐야 되나요? 지금 크리스 웡 선수는 전승으로 확정됐고요. 지금 카메라 비춰주는 거 보니까 마지막 결과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코어판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리플레이 자 네퓨 선수가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잠깐 잡혔습니다. 저게 이거랑 같은 상황이었고 만약에 여기서 빅버드 네. 선수가 지면 네퓨 선수가 올라가고 빅버드 선수가 이겼을 때 빅버드 선수가 올라간다면 이거는 작년 캡콤컵도 좀 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빅버드 선수가 지냐 이기냐에 따라서 그 일본의 모모치 선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모모치 선수가 아래층에서 이렇게 경기를 구경하고 있던 장면이었는데 기도하고 있었죠. 네. 근데 그걸 모노 선수는 사실 탈락이 확정인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모노 선수가 빅버드 선수를 이기면서 모모치 선수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빅버드 선수 마리사 나쁘지 않았는데
데미지 잘 주고. 다만 이제 크리스천 선수가 마리사전을 상당히 잘 수행해줬어요. 그렇죠. 중간에 위기가 있긴 했지만 점점 이제 크리스천 선수 쪽이 좀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됐죠. 러시를 좀 잘 끊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안자 중선을 좀 잘 쓰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노마리트에서도 콤보를 잘 이어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게이지가 없을 때는 이제 노말로 예. 쓰기도 하고. 네. 게이지가 있으면 러시를 넣고. 오, 퍼니시 카운터였기 때문에 체력이 회복되다가 네. 좀 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살아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도 아, 대공 놓쳤고 네, 결국 SA를 잘 아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오히려 제일 아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뭐 확인. 근데 뭐 야, 이거는 퍼펙트 페리도 많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구석에 몰리게 되는 상황들이 점점 많이 네. 나왔고요. 네, 아무래도 좀 네. 구석 몰기가 좀 좋다 보니까 사실 루크한테 구석에 몰리는 거는 정말 흔하게 나오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그래서 그 후에 방어가 좀 어렵죠. 그리고 콤보 선택도 2레벨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서서강 킥 견제를 하려다가 지금 또 안자 중펀치 판정에 밀리는 상황이었거든요.